이번 주 ADT 캡스 플레이 5위는 SK의 김성현 선수입니다. 벤치의 4번 타자 이호준의 타구를 몸을 날려 잡아냈는데요. 송구까지 완벽하게 해내면서 투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NC의 외야수 권희동이 차지했습니다. 박재상의 타구를 잡아낸 이후 우상의 주자까지 아웃시키며 이닝을 종료시켰는데요. 전날 호수비로 이호준 선수를 돌려세웠던 SK에게 받은 만큼 호수비로 돌려주며 설욕했습니다. 이번 주 호수비 NC의 야수들이 다 했나 봅니다. 지석훈 선수, 기아 안치홍의 타구를 멋진 다이빙 캐치로 잡아냈는데요. 물찬 제비보다 더 날렵한 점프, 이번 주 3위입니다. 2위의 넥벤저스의 외야수 이성열이 올랐습니다. 부산과의 경기 5회 말 2사 1, 2루의 위기. 김현수가 친 타구를 잡아서 홈으로 송구, 주자를 잡아냈는데요. 이성열의 강한 어깨는 공격에서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한몫 단단히 해줬습니다. 대망의 1위는 4위에 올랐던 그 선수, 바로 NC의 권희동입니다. 기아와의 경기 무사 1루 차일목이 친 타구를 파울라인 근처에서 다이빙 캐치로 잡아내며 물오른 수비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로써 월 네 번째 주간 ADT 캡스 플레이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